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출시했던 모바일 게임 기대작들 중에 5개를 뽑아서 유저들의 실제 플레이 리뷰와 함께 하비 채널에서도 게임의 장단점과 아쉬웠던 부분들을 분석해보면서 게임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평가해볼 게임은 하이큐 플라이아입니다. 요거는 제가 제일 기대했던 게임이었고요. 제가 워낙 하이큐를 좋아해서. 자, 하이큐라는 훌륭한 원작 IP를 말아먹은 두 번째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너무 게임이 좀 지나치게 반복이 돼요. 그래, 이런 게임의 구조가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고 매일매일 숙제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은 지나치게 과금류도 한다. 뭐 이런 캐릭터 수집형 게임 같은 경우 무과금, 소과금, 과금 캐릭터의 적당한 밸런스 유지가 중요한데, 이건 캐릭터 자체가 뭐 과거에 뭐 중학생 시절부터 연습 캐릭터, 일반 캐릭터, 기초적으로 지나치게 등급 차이를 두다 보니까 캐릭터의 기본 구조 자체부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카게야마 연습 캐릭터를 냈는데 요거를 무조건 과금해야 뽑을 수 있게끔 한 것은 정말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카게야마 연습 캐릭터는 다이아를 모아서 뽑아야 되는데 그 다이아를 모으는 그 다이아 자체가 과금형이에요. 그래서 정말 최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과금 유저들은 그 카게야마를 무조건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카게야마가 정규 캐릭터가 아니라 연습 캐릭터로 냈다는 자체가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확률도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낼 수가 있겠고, 하이큐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좋아하는 IP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밸런스만 잘 맞추면 굉장히 많은 호응을 이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돈만 보고 접근하는 게임은 굉장히 혐오스럽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하이큐를 정말 좋아하나? 네, 정 떨어져서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데빌 메이크라이 피크 오브 컴뱃입니다. 이름하여 이제 데메크 모바일. 자, 플스2부터 이어져 오는 캡콤의 갓 띵작이 이제 데빌 메이크라이 시리즈고요. 요게 이제 모바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워낙 액션감이 좋고 이제 스타일리시 액션을 가장 먼저 구현한 게임이다라고 생각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어떻게 재현이 될까 굉장히 궁금했던 게임이고, 저도 원작의 향수가 있어서 많이 기대했던 게임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단순하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무엇보다 원작 대비 떨어지는 액션감, 그렇다 보니 스타일리시 액션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졌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뭔가 중국형 양산형 게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픽 퀄리티 자체가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게임 퀄리티가 떨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캐릭터 육성이나 스킬, 장비 육성은 쉽고 간단하고 태그 연계도 아주 좋은 그런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퀄리티 자체가 낮다 보니까 기존 원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깨끗하게 지워버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작품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평가해볼 게임은 스트리트 파이터 듀얼입니다. 요게 이제 4월에 출시한 스트리트 파이터 듀얼인데요. 김종국을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액션이 아닌 캐릭터들을 뽑고 수집하는 턴제 RPG 방식으로 출시가 되면서 유저들의 평가 또한 좋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원작이 유명할수록 팬들의 기대감 또한 높아지기 마련인데, 단순히 유명 IP만을 따와서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들의 스킨만 씌워놓은 흔하디 흔한 턴제 RPG 퀴즈로 구현이 됐기 때문에 게임성 부분에서도 식상한 부분이 많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자, 기본적 진행 방식은 3명의 캐릭터에 대기 캐릭터 1명까지 총 4명을 편성할 수 있고, 자동 전투를 지원하여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콤보를 연계할 수 있고요. 캐릭터들을 뽑고 전투하며 레벨업과 승급을 통해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그래픽 부분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캐주얼하게 풀어내긴 했지만 퀄리티 자체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스킬들의 액션이나 타격감이 썩 좋은 편은 아니어서 금방 지루해지기 쉬운 편인 것 같습니다. 수집형 RPG는 과금 모델이 뽑기인 만큼 새롭게 출시되는 캐릭터들의 성능과 매력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게임이 재밌을 때 하는 이야기고 애초에 게임 자체가 별다른 콘텐츠도 없고 지속적인 재미 포인트도 없기 때문에 출시한 지 한 달쯤 되어가는 지금 유저들의 리뷰도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견들은 게임이 너무 단순하다, 캐릭터들 간의 밸런스가 맞지 않고 과금 유도가 너무 심하다, 중국산 양산형 방식 게임이다, 전형적인 페이투원 게임으로 소과금은 별로 티도 안 난다 등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평가해볼 게임은 아스달 연대기입니다. 아스달 연대기는 넷마블에서 출시된 리니지 라이크의 MMORPG 게임으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원작 드라마의 세계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작하며 24년 출시 예정인 수많은 모바일 게임들 중에서도 많은 유저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최고의 기대작인데요. 드디어 4월 24일에 정식 출시되면서 많은 유저분들의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의 장점은 같은 세력원들끼리 힘을 합쳐서 상대 세력들을 견제해가며 활발한 전쟁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장점 되겠는데요. 특히 전사, 공수, 사제, 투사 등의 클래스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고 클래스별로 역할과 특징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대규모 세력전에서 그 재미를 톡톡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서 내가 원하는 나만의 캐릭터를 꾸며가는 재미도 있겠고요. 자, 이제 단점을 살펴보게 되면 전형적인 리니지류의 게임으로서 핵과 금 유저들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밸런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초반 레벨업 구간을 지나게 되면 게임의 시스템상 안전지역이 아닌 분쟁지역에서의 사냥이 강제되는데요. 여기서 적대 세력들과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고 편의상 자동사냥을 켜놓기 때문에 무과금 유저들은 나도 모르게 분쟁지역에서 핵과금 유저들에게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상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BM 패키지에도 최소 3만원부터 시작해서 115,000원까지 치솟는 과금 모델들을 보고 있자니 정말 아찔한데요. 정말 세세한 포인트에서부터 과금 요소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편이고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뽑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확률의 뽑기를 질러야 하는 등 리니지의 매운맛 스펙 업 시스템을 그대로 밝혀온 부분이 아쉽고요. 그 외에 게임성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한 류의 게임들인 리니지 오딘 바랄라 라이징 기존 게임들과 차별성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적화 부분에서도 워낙 그래픽 사양이 높아서 발열과 배터리 광탈이 심하다고 합니다. 설마 하면서도 내심 기대를 가졌지만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게임으로 출시되며 아쉬움을 자아낸 아스다의 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가해볼 게임은 페르소나 5 더 팬텀 X입니다. 자, 하비 채널에서도 자주 소개해드렸던 페르소나 5 더 팬텀 X고요. 4월 18일에 출시되었고 페르소나 시리즈의 신작으로 출시 전부터 많은 기대를 받아온 게임입니다. 자,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을 게임으로 풀어내며 궤도단으로 활동하는 주인공을 플레이하게 되고요. 속성에 따라 전투 상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턴 안에서 효과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공격해야 하는 재미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한 턴제로 진행되는 전투 방식이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쉽게 지뢰해줄 수 있는데 캐릭터들의 화려한 스킬 연출과 전투 액션 컷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소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순 반복 레벨업에 지치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릴 수 있는 차별점이 있는데요. 플레이를 시작하게 되면 주인공이 살고 있는 도쿄를 배경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 NPC를 구경하거나 영화를 관람하거나 알바나 운동,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높은 자유도와 다양한 콘텐츠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플레이어가 게임의 디테일한 세계관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끔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작을 접해보지 않은 유저분들도 자연스럽게 스토리 진행을 통해 게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점에서 단순히 유명한 IP만을 따와서 만든 양산형 게임이 아닌 모바일로도 페르소나 시리즈의 특징을 잘 살려 만들어내는 게임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리뷰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불편하고 어색한 조작감과 높은 그래픽 사양으로 인한 발열과 배터리 광탈 같은 부분들, 그리고 뽑기 확률이 너무 낮고 과금 요소가 좀 크고 그리고 너무 큰 용량으로 인해서 저장 공간의 불편함 등이 있다라는 부분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원작 페르소나 시리즈의 팬분들도 인정할 만큼 게임성과 완성도에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게임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게임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월 출시된 모바일 게임 기대작 TOP5 자세한 게임성과 장단점, 후기들을 종합한 평가를 살펴봤고요. 항상 비슷한 양산형 게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점으로 색다른 재미 요소가 있는 웰메이드 게임들이 앞으로도 많이 등장하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